이번 작업은 기셀, 우도, 탈피, 개족할 작업입니다. 이 칼은 기본 라인으로 제작될 예정이고요. 제작 후에 외국으로 나간다고 하네요. 그럼 먼저 기본 라인 체크, 이렇게 기본 라인을 그려주고 바로 절단으로 넘어갑니다. 칼 재단할 땐 열발생을 최소한으로 줄여주면서 작업하는 게 좋습니다. 특히 새칼 같은 경우는 더욱 신경 써서 작업하게 되고요. 시간이 조금 더 걸리더라도 최대한 열발생을 줄이면서 작업하고 있습니다. 재단이 끝났으면 이제 날을 바르게 펴는 작업입니다. 날은 완벽한 일자는 아니고 약간의 라운드를 갖게 날을 펴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작업은 가장 중요하고 핵심인 부분입니다. 기계 연마로 최초의 연마면을 만들어주는 작업입니다. 이 작업이 가장 신중하고 가장 위험한 작업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작업에서 가장 중요한 연마의 좋고 나쁨이 결정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기계 작업이 끝났으면 그 다음으로는 수공으로 연마 마무리 작업을 하게 됩니다. 수공 작업은 숫돌 사용 400, 1000, 5000, 12000으로 연마면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이렇게 연마가 끝났으면 날 테스트를 간단하게 해볼게요. 날 테스트는 신문지 정도만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가장 중요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바로 세척 작업입니다. 연마제가 칼에 묻어 있거나 핸들에 묻어 있으면 식재료에 들어갈 수도 있고 우리가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세척 작업을 신경 써서 해주는 편이고요. 세척 작업은 기본적인 세척 작업과 초음파 세척기를 이용한 세척 작업 두 가지로 세척 작업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탈피용 개조칼 작업이 끝났습니다. 믿고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외국에 나가서도 든든한 동반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돈도 많이 벌어주고요.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